빗자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노래도 후보가 되겠습니다. 부부하세요. 야, 우리 이거 제일 쉽게 찍어. 그러니까. 승리 왔다고 간다니까. 어. 끝나고 또 일로 와. 목행으로 와. 양식, 양식 온다고 그러니까. 어, 이거는 뭐 가지꽃이다, 예? 가지꽃이도 있네. 자, 드럼나물. 날로 먹어도 되고요. 여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뭐예요? 데쳐서 먹어도 되고. 예, 이거는 울렁도치예요. 울렁도치. 어디 갔어 양순이는? 여기 있다 양순이. 이거 마스크 써서 몰라.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해. 요즘 오일장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사람 잊어버리게 생겼어. 사람 잊어버려. 오일장 왔습니다. 정신기 이사님 오일장에 와서 촬영을 합니다. 어머나 이런 건 너무 예뻐요. 한번 가격 좀 물어보세요. 2,000원, 8,000원, 3,000원. 너무 예쁘죠? 야, 여기 또 먹음직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와, 이거 족발 맛있게 생겼다. 야. 와. 우리 이것 좀 먹고 갈까? 먹고 싶다, 이 족발. 사가는 거야? 아, 족발은 이것 좀 먹는 게 뭐 그래, 뭐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는 그냥 판매만 하는 거예요? 싸가지고 하는 거? 야, 막 먹음직스럽다. 맛있겠다. 예, 네, 양순아 이것 좀 사가지고 갈까, 오빠? 아니, 좀 사달라 그래. 요거 좀 사줘. 요거 좀. 이거? 어, 좀 싸가지고 하게. 요거 하나에 얼마씩이야? 6,000원. 두 개만 사. 포장님 해주세요. 어,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아, 아주 맛있게 먹기 좋게 잘라놨네 족발을. 아니 오빠가 내. 잠깐만요. 한근에 5,000원. 한근에 5,000원. 밥으로 사야 되잖아. 나 그래도 5만원 안 가지. 안 가게 하지. 숙소 사야 돼. 야, 매운 거 다 매운 거 같아. 빠지래요. 속수요.